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닷가로 또 나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미국 옹이님이라고 미국 저희 같은 그 워싱턴주에서 살고 계시는 오프로드랑 이렇게 오버랜딩을 주로 하시는 그 미국 옹이님이라고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사는 데가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미국 옹이님을 모시고 같이 배를 타고 나가서 가자미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오늘 미국 옹이님과 제가 가자미 대결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뭐 특별한 내기는 아니고 그냥 이긴 사람이 잡은 가자미를 대신 다 손질을 해주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옹이님을 한번 모시고 오늘 한번 같이 인사 소개를 한번 같이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옹이입니다. 예. 오늘 크리스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네. 네, 오늘 미국 옹이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는 대형 유튜버이시고 제가 이게 상당히 모시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같이 두 명이서 오늘 가자미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 옹이님은 어떤 채널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오프로드하고 오버랜딩을 위주로 하면서 아웃도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낚시를 좀 하다가 제가 크리스님을 좀 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좀 보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크리스님한테 낚시를 좀 이렇게 같이 배틀을 하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문의를 했고 크리스님이 이렇게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틀이죠? 네, 오늘은 배틀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눈빛이 그냥 찌릿찌릿하셔. 무서워. 일단은 오늘은 배틀이고 예? 그리고 이제 잡은 이긴 사람이 가자미 잡은 거를 상대편 진 사람 그러니까 이긴 사람 것까지 다 이렇게 손질을 해주는 거고요. 진 사람 것까지. 진 사람 것까지. 예. 아니죠.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거 아니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네. 가자미를 다 이렇게 손질해 주는 거고. 그냥 그날의 가자미는 다 손질. 예. 예. 몇 마리가 됐던 100마리가 됐던 네. 근데 타코마 지역은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5마리까지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타코마 이 그 푸젯사운드 지역에서는 가자미 같은 경우는 총 15마리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셀몬이 철이긴 한데 뭐 셀몬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실력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가자미를 주 종목으로 잡아보려고 약한 합니다. 모습 보이시는 겁니까? 혹시라도 잡을수면은 잡으면 그걸로 저녁에 해체쇼? 네, 해체쇼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서 저희가 배를 타고 나가서 가자미 낚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1, 2, 3 액션.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크리스님은 미끼 뭐 쓰셨어요? 저는 그 인조 미끼 썼습니다. 인조. 네. 인조 지렁이. 인조 지렁이 썼고요. 지금 웅이님은 새우 다신 거예요? 이 새우인가요? 뭔가요?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네, 새우 같습니다. 새우. 아니 그 가재. 가재 바닷가재. 조그만 바닷가재 그거 뭐야? 네. 그 무슨 식초에 담가져 있는 거. 네네. 네. 그럼 이제 생미끼신 거네요? 생미끼죠. 네, 그러면 오늘 생미끼 대 인조미끼로 가자미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 또 안 잡히면 저도 인조 쓸 수도 있어요. 우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잡았습니다. 오. 좋더라니까. 저 잡았습니다. 나도 잡았습니다. 형 여기 앉죠. 뭐 얼마? 오, 크다. 예. 크리스 제가 먼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지금 크다. 우이님도 한 마리 잡으셨는데. 너무 큰데. 너 보여? 올라오는 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야,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늦자마자 예, 바로 지금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제가... 우리 우선은 뭐 그 우정샷이라도 하나 찍고 할까요? 자, 잡았습니다. 일단 첫 시작으로 한 마리씩 웅이님과 제가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올라오네. 잡았습니다. 아, 네. 사이즈는 좀 작은데 하나 더 잡았습니다. 제가 2대1로 앞서가나요? 어벅제이 나와. 어벅제이 맞아 아니야? 두 마리 한 번에 잡았어. 야 씨 대박인데? 형 이거 한점 나오겠는데? 야 난 뭐하니? 네 저도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스피드 하신데? 어? 캐슨이 엄청 스피드 하죠? 형 내 거 카메라 입질 오지? 치지 오, 뭐, 뭔데? 오, 따라가자! 오, 오, 두 마리! 오, 따라갔어, 오, 따라갔어! 이야! 귀여운 것들! 액션! 아, 빠졌네. 아. 네,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와, 제대로 탔네. 크리스 잡으면 나도 잡는다! 야, 근데 이쪽은 너무 새끼다, 나는. 아, 형. 크리스 쪽이. 형, 놔줘야 되겠다, 이거. 어? 놔줘야 되겠어. 자, 카운트는 하고 놔주자. 어? 잡은 거니까, 그죠? 일단은 마리스로는 4대4 동점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상어 같은데요? 힘을 좀 쓰는 걸 보니까 힘 좀 써요? 네. 오 아니다. 뭐? 오 엄청 큰 오, 가슴이. 오 이거 커. 오 크다. 큰 거 잡았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좋다. 가자미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죠. 지금까지 사이즈는 크리스님 제일 크지?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자는 생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남자는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버섯 송이버섯은 한번 저 한번 데리고 와주세요. 네. 근데 시즌이 언제예요? 송이는? 송이는 이제 가을에 비가 오면은 아 이제 그때? 네. 10월 11월쯤 아닌가? 10월 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이번 달 말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한 일주일 뒤부터 산에 돌아다니기 시작해야 돼요. 일단 제가 또 한 마리 앞서 가겠습니다. 오, 야, 근데 이거 보니까 나 이거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자리를 바꿔볼까요, 한번? 일단 제가 두 마리 앞서가는 관계로 자리를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마리야 뭐 그냥 한 방에 뭐 잡으면 그쵸,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낚시 이거 줄이 두 개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럼 나는 크리스, 이쪽을 찍어드려야지. 크리스 TV님 채널에 나왔습니다. 여기 워싱턴주에 크리스 TV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미국 웅이도 있고 그리고
백가TV도 있습니다. 다 같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해. 남의 채널에는 이게 내가 어색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자리가 좋았어. 아, 그래요? 바꾸니까 바로 잡히잖아. 응? 아 근데 또 새끼야. 그래도 남자는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이건 놔줄게요. 너무 새끼라서. 한 마리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줄 내려가는 거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도 깊이 아닌 것 같은데? 떠내려왔어요 이쪽으로. 가까운 데로 왔어 지금. 한번 하고 옮겨야 될 것 같아. 오프로드로 토잉은 그 윈치나 뭐 토잉은 좀 당해 윈치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토잉은 당해봤는데 지금 보트로 토잉 당하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진짜 살다가 또 처음이네. 여러분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그 배터리가 나갔답니다. 지금 시동이 안 걸린대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 안 걸려. 안 걸려요 진짜. 이거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우리 이거 911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님이 지금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님이 시동을 걸려 그러는데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서로 이제 배끼리 주고받는 그 사인이 그 라이트를 이제 켜놓고 지금 계속 낚시를 해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나갔고 지금 이 배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님이 없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릴까요? 이거 통? 어? 아까는 다른 소리야. 걸렸다. 아 왜? I fixed it. The net is on. 오 마이 갓. 하이파이. 땡큐. 아 지금 아 일단은 확인해 볼까. 전기는 다 이렇게 볼트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 이제 퓨즈가 이제 분사되는 데가 어디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거가 문제였던 거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는 나는데 이게 점화가 안 되는 걸 봐서는 기름이 이제 분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펌프로 이걸 뚫어봤더니 그 뒤로 시동이 걸리더라고. 뭐,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엔진 향이 있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어서 다행히. 네, 뭐 저희도 그렇게 뭐 큰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아, 네. 네. 아 그래요? 예. 네. 아, 네. 그냥 그 유튜브 각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아, 설정 절대 아닙니다. 네. 어, 근데 진짜 이거 설정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가 그 당황스러워하지 네. 않아가지고 이게 설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설정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은 제가 이 배를 갖고 웨스트볼트를 한번 나갔어요. 근데 거기는 이런 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파도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같이 이렇게 이 휴일관이 막혀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혹시 그건가 해서 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더니 다시 시동이 걸려서
나는 오늘 자신 없어가지고 이 배틀 접으려고 일부러 고장된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여러분. 이동하겠다고 얘기 한번 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다시 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시간 아니죠? 아예 더 멀리 나가볼까요? 아예 더 멀리 나가서 아예 그냥 진짜 이제 구조도 안 되는데 구조도 안 되는데 가서 Let's go, let's go! Let's go! 갑시다! 뭐. 잡았는데 이거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져가서 한 끼 식사는 될 정도입니다. 지금 뭐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나 지금 스코어도 잊어버렸어. 11대 8 바닥 같은데? 네, 12대 8이라고요? 12대 8로 올라와라! 12대 9 가자! 상어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오, 사이즈 좋다. 아니 근데 진짜 그 크리스 씨가 잡는 게 다 사이즈가 좋아. 그래도 남자는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14대구요 벌써? 오, 오 사이즈 좋아. 장난 아니야. 아 오늘 뭐 그냥 혹시 입질을 하는데 제 낚싯대를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더 구조길 것 같은데. 자연식으로 활약을 못해. 혹시 또 장비빨 때문에 이겼다고 하실까봐. 그거는 마지막에 써먹어야죠. 그거라도 할 말을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어우, 휘었어, 휘었어. 이거 좀 세. 힘들어, 지금. 힘들어! 가자! 이모가! 오! 커! 크다. 아니, 여기서만 커. 그냥. 여기 어디 뭐 볼록거울 있어? 감사다. 야, 14대 10. 열심히 따라갑니다. 놓친 건지 잡은 건지 지금 우리가 너무 이 느낌도 그냥. 자, 11마리. 4대 11. 오, 맞습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 역전도 안 되고. 여유 볼 때가 아닌데. 드론 날리십시오! 오, 크다! 어? 오, 크다! 오, 왜 큰데요? 자, 경기 끝내는 건가요? 응? 아니, 드론 띄우다가 그 낚시하는 게 어딨어요? 오, 두 마리! 야, 피니시를 확실하게. 확실하게. 피날레를 확실하게. 아, 역시. 지금 16마리 잡아서 오늘의 승자는 크리스가 됐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잡은 고기가 이게 40마리입니다 이 큰 통에 꽉 찼어요 지금 40마리 지금 크리스님이 저를 손질하는데 힘들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잡으셨습니다. 오늘은 16대 13으로 제가 쳤어요. 그죠?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걸 가져가서 손질을 다 해서 제가 크리스님한테 전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배 안에 이 40마리를 다 이거를 손질할 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시죠. 일단 오늘 미국공인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오늘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제가 이겼지만 다음에 또 웅이님과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대결을 할 때는 또 웅이님이 또 이기실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부득이하게 또 배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저도 좀 식겁하고 좀 다들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다행히 엔진의 시동이 다시 걸려서 오늘 무사히 대결을 마무리 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늘 즐거우셨나요? 예, 아 너무 즐겁고 다음번에는 그러면은 뭐 펄치나 뭐 한치 네. 어떤 종목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거죠? 아 네, 오늘은 제가 이겼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종목으로 도전을 하시면 제가 어떤 거든 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이는 오늘 이거 같이 손질해야 되니까 남아서 형 집에 따라오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해주시고 배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네 오늘 저도 좋은 시간 많이 보냈고요. 오늘 다음에도 또 같이 또 만나서 유튜브 채널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